도의회 학교급식 조사특위가 활동을 마쳤습니다. 급식 관리와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데는 성과도 있었지만 논란도 많았습니다. 김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6개월 동안 활동한 학교급식 조사특위의 결과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특위는 식재료 안전과 품질 관리, 입찰 담합 같은 계약 질서 문란 행위를 비롯해서 지적사항을 8개 분야로 정리하고 20건의 시정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또 예방적 차원의 계약 방법 개선안과 사후 통제적 성격의 특정 감사 도입안 같은 각종 제도 개선안 6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납품업체의 문제점, 즉 비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많이 맞췄고 학교 급식을 좀 더 잘하자는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조사 내용 자체는 지난해 11월 중간 발표에서 추가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특위는 규모가 부풀려졌다는 논란 속에 700개 학교와 87개 납품업체, 금액으론 6천억 원 규모의 학교 급식 비리 의혹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한두 차례가 아니라 수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관리 감독 부실은 물론이고 이들 비리를 묵인하거나 또는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 특위 활동은 성과도 있었지만 도와 교육청의 무상급식 갈등 속에 시작된 탓에 편들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출발부터 이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때 그 객관성이나 공정성 이런 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들을. 두 달째 수사 중인 경찰은 일부 급식업체의 비리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달 중순쯤 학교 급식 비리 의혹에 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원입니다.